네, 김밥 배달 전문. 자, 말씀하세요. 나 하나만 살려주시오. 네? 네, 좀 한 번만 도와줘요, 진짜요. 배달하실 거세요? 해주십시다. 네? 아, 네, 주문하실 메뉴랑 주소 말씀해주세요. 그게 지금 5일 후에,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 된 뒤에 하면 안 됩니까? 네? 아니, 말씀을 해주셔야 배달을 가죠. 지금 이제 일이 터져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만은. 하여튼요, 조금 불편합니다. 어디신데요? 좀 도와주십시오. 진짜 너무 진짜 힘듭니다, 지금. 지금 이렇게 말이요. 일을 쓰지도 못하게. 진짜 저희도 힘들어 진짜 있잖아요, 지금. 아, 혹시 국회 그. 힘을 먹든지 갈아 먹든지 그 며칠 후에 어느 정도 극복 안 뒤에 그때 가서는 힘들게 다 버텨줄 수 있습니다. 아, 예. 간식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지금은요 같이 극복을 해야 될 때고요 얼마든지 앞으로 정부 조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런 문제 있으면 있었다면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좀 받으시면 사실 정말 저렇게 아니 진짜 정말 저렇게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국밥은 10,000원 이상 주문하셔야지 배달이 되는데요 아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할 때 좀 극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야. 그렇게 과장해가지고 말이야. 아니, 과장이 아니고, 원래 한두 줄은 배달이 안 돼요. 에이, 씨발. 야, 그랬어. 너 세상에. 잠깐 벗어나려고. 아니,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? 아예 그냥 다른 걸 대체를 좀 해주든지, 아니면 한다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진짜 이번만 김밥 한 줄 배달해 드릴게요. 좀 극복을 하도록 좀 해주십시다. 네?